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3년도 개묘년에 일간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개묘년을 좀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좋은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개묘년이다. 일간만 가지고도 조금 그 부분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타인들이 많이 강의를 올리니까 한번 참고해서 서로 비교해 분석해 보기 바랍니다. 자,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일간의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개묘년에 어떠냐, 이것만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임수가 일간을 갖고 태어났다면,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면 이 개수는 비겁에 해당이 되겠죠. 비겁. 원래 비겁은 겁탈한다. 내 것을 뺏어간다. 겁탈하고 뺏어가니까 좋지가 않겠죠. 그런데 과연 그렇지가 않다. 사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겁이다 이걸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특성을 한번 보자. 임수는 수의 양이, 물양지, 오행상 수에 해당이 되죠. 수. 임수는 물양이 큽니다. 커요. 근데 이 개수는 물양이 작아. 이건 비에, 내린 비에 해당이 되죠. 같은 물인데도 비에 해당이 되니까 양이 작죠. 그러면 얘하고 임수하고 개수의 관계가 어떠냐? 임수가 물이 많이 있는 곳에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그럼 임수는 얘가 내리는 거에 대해서, 옆에서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이걸 얘기해요. 왜 탐탁지 않냐? 내가 이렇게 물이 많은데 내려와봤자 표시도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개수를 근본적으로 반기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반기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사주 풀 때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야 합니다. 반기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개수는 임수를 반겨요. 아주 좋아해요. 왜? 비겁인데도 지는 물량이 작단 말이에요. 비는 물량이 작은데 얘가 물을 주어주면 자기 세력이 커지니까 개수는 임수를 반긴다. 임수는 개수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반기지 않는다. 해석 잘 하십시오. 조금만 이해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임수 개수의 관계를 철저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반기지 않는다. 임수는 개수를 반기지 않는다. 일간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개묘년이 그럼 어떠냐? 비겁이 두는 것을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모든 사주에서 그렇냐? 아니다. 여기서 다시 따져야겠죠.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에 따라 다르겠죠. 사주가 신강사주다면, 예를 들면 신강사주다면 임수를 갖고 태어났다. 임수, 만약 임자다, 신유다, 임자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을 때 신강하죠. 그냥 막 해봅니다. 이렇게 신강한데, 이렇게 신강한 상태에서 개수가 또다시 돌아왔어요. 개수가 비겁이 돌아왔어요. 이게. 그럼 물량이 좀 많아졌죠. 이미 나는 물이 많아서 얘가 필요하는데 또 들어온 거야. 이거 비겁이. 이럴 때는 임수에게서, 신강사주에서 개수가 들어오는 것은 반기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면은 혼선, 손재, 이걸 얘기죠. 혼선, 손재. 아픔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얘가 들어와서 괜히 얘한테 신경을 건드리고 괴롭히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신약사주다. 자, 만약에 임오다, 정미다, 무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
사주가 신약합니다. 적어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미화 화기의 화토의 기운이 강하니 얘는 여기 우주에도 굉장히 힘이 약하죠. 이럴 때 만약에 예를 들면 개수가 들어왔다. 그럼 개수가 들어오면은 이럴 때는 뭐냐, 얘가 들어왔지만 이때도 반기지는 않아요. 아 그냥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얘가 십실반 도와주러 왔거든. 조금 도와주러. 그러나 도와주러 왔지만 이 개수가 도와주러 왔지만 얘도 너무나 비양이 적으니까 크게 만족은 못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도와주러 왔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이 개수는 이때는 신약사주에서는 반기나 개수가 큰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 그리고 이 개수는 희생을 하고 끝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희생을 하고 신약사주에서 이렇게 화기가 많은 상태에서 이 친구가 동업을 하자고 했어. 개수한테. 제가 개수야. 근데 임수가 이런 애들이 와갖고 야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너 나한테 투자를 해. 나하고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해보자. 모르면은 그냥 얘가 가서 그래 우리 함께 해서 의기투합이 되겠죠. 하자. 그래놓고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손을 털죠.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신해라면 얘가 이겨요. 신해. 강하니까 얘가 이겨 임수를. 근데 이렇게 했으면 지는 희생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 돌아서 화다수증 이게 되거든요. 화다수증. 화나수증. 화가 많으니 물이 증발됐다. 이것이 바로 증발됐고 이 물량은 임수의 물량은 지극히 약하다. 근데 얘로 들어와서 희생한다. 그러니까 뭉쳐서 둘이 형제관계 친구관계가 쫑난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뭐에서? 동업한다며. 이렇게 동업한다면 친구 잃고 사람 잃고 사업 잃고 둘이 다 얘는 도와주러 와서 지도 망가져 가겠죠. 인수를 갖고 태어났다. 올해 인수. 개수가 들어온다. 내가 신약사주냐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다면 신약사주고 적당하게 좋은 기운을 따면 얘가 들어와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약하다면 얘가 도와주러 와서 둘 다 공멸 죽는다 이 말이겠죠. 신강사주냐 신약사주냐 이걸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동업 문제가 나온다 이걸 얘기해. 동업을 했을 때 괜찮냐 괜찮지 않냐, 임수가 올해 창업해도 괜찮냐 창업하지 않는 게 좋냐, 올해 임수가 시험을 본다 합격이 되냐 안 되냐, 얘가 지금 자기의 경쟁자인데 경쟁자 내가 응시하면 나의 경쟁자예요. 지원율이지. 율. 몇 대 몇 이래요. 동업을 하든 또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인수를 갖고 있을 때 만약에 사주에서 개수를 반길 수 있는 상황의 구조를 갖고 있다 할 때는 좋다. 너 와라. 근데 어떤 놈이 이기냐. 이놈이 이기다는 거죠. 얘는 구조가 있으니까 얘 너 들어와라고. 근데 이 들어오는 애는 희생의 개수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희생. 그래서 개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올해 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빨리다 이걸 이야기해 줘요. 손해본다. 임수와의 경쟁 싸움을 보면 진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죽어도 요거도 먹는다. 뭘 주고 안 맞는다 이렇게 보겠죠. 죽어도 요거도 먹는다. 어쨌든 얘는 이렇쿵 저렇쿵 해도 개수를 만나면 이익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개수는 무조건 손해일 수가 있다. 어쨌든 이 임수는 개수를 올해는 반기죠. 신약사주에서는 반깁니다. 그 다음에 조금 균형이 있으면 반기죠. 그러나
만약에 조금 얘기했지만 너무나 심각한 경우라면, 이렇게 심각한 경우라면 개수가 골칫거리다 이걸 얘기죠. 그런데 골칫거리지만 워낙 심각하니까 그래도 마음대로 하고 상처는 안 받아요. 왜? 워낙 심각하니까. 얘는 상처 받죠. 서로 하고 약한 데에다가 서로 의기투합이 됐는데 서로가 일이 안 풀렸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자,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올해 임수. 식강사주나 신약사주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천간에서 중요하겠죠. 임수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일단 올해가 개면연인데 개묘가 들어오는데 얘가 일단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 천간에서 화와 토가 들어올 때 화기요. 병화나 정, 무토. 화와 토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는 얘가 들어와서 헐떡헐떡거립니다. 왜냐면 와서 들어오면서 계속 깨지면서 들어와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잡음이 이렇게 되겠죠. 잡음. 잡음이 이른다. 어느 쪽으로 잡음이 이르냐? 신경 뇌를 잡겠죠. 왜 됩니까? 천간인가? 하늘천인가? 두뇌죠. 머리. 인체에서 가장 꼭대기가 머리잖아요. 그래서 두뇌 머리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했죠. 여기 와서 무게합 깨지고 여기 와서 또 전개상충 때리고 이렇게 들어와서 앞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하다가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이 임수가 내가 아까 신약사주인 경우 너무 또 심각한 사주는 그냥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얘를 보호해줘야 하니까 용돈을 줘야 하니까 신강사주에서는 뺏어가니까 도와줘야겠죠. 동량해줘야겠죠. 신강사주일 때는 아 신약사주일 때 얘가 도와주고 와요. 그것은 좋으나 그러나 마지막에는 공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오시라. 실질적으로 이 임수를 가지고 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얘 집어넣으면 그냥 글자들이 정확히 톡톡톡톡 튀어나오겠죠. 어떤 것인가. 그러나 일단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 개면연 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볼 필요는 있다.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겠지만 그래도 일간 인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면연 이런 기운을 취하겠구나. 이런 흐름을 타게 되겠구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입니다. 개면연에 이 개묘란 글자는 숫자의 개묘녀에 자 개묘녀에 개묘 얘는 한이다 차가운 한이다 한기가 있다 그래서 한기 차갑다 얘는 습하다 그랬습니다. 습하다 한기 있고 습하다. 그러니까 얘는 뭘 원하냐? 화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화기 따뜻함을. 얘만 주면 비 내렸죠? 얘 오행상 뭐 화기 주면 빛이 좋아지고 너 비 내렸지? 그러니까 병화가 들으면 이제 그만해. 네 역할 잘했어. 비 내리고 햇빛 들으면 얘가 잘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개수가 천간에서 얘한테 일단 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도 희생이다 이런 게지 희생. 이 말은 다시 하면 얘가 줏대가 없다. 힘이 없다. 개수가 힘이 없다. 그러니까 얘한테 크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각 인간별로 해석할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